이 아이가 깨어나면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마마, 차라리 모르는 것이. 황궁 밖으로 쫓겨나면 어차피 다 알게 될 일입니다. 기비, 마마. 깨어나셨습니까? 방금 무슨 말입니까? 황궁 밖으로 쫓겨난다니요. 넌 페아와 타나실리 황후의 자식이 아니다. 거짓말.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이 아니다. 넌 황궁 안에서 살 수가 없느니라. 하면 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부모 없이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부모님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넌 산속에 버려진 아이였다. 정신 똑바로 차리거라. 눈물을 거두란 말이다. 누구도, 어느 누구도 네 목숨을 지켜주지 않는다. 해서 더욱 단단해져야 한다. 또한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거라. 그래야 살 수 있다. 내 말 꼭 명심하거라. 별아, 내 아들아, 내가 널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다. 조금만. 아들아, 제가 뒤에서 놈들의 공격을 막을 테니 마찰을 몰아주십시오. 내가 뒤를 막겠다. 지금 공께선 활시위를 당길 수 있는 몸이 아니십니다. 비지야, 한 번만 제 말대로 따라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 뒤를 돌아봐선 안 됩니다. 나의 사랑은 비밀이 있어. 제발 내게 와서 쫓아라! 아! 비수야! 괜찮으냐? 비수야! 비수야! 비수야!
것이야. 왕이었고. 피지야, 죽지 마라. 조금만 참거라. 왕이었고. 아주 가끔은 저를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은 안 된다. 조금만 힘내거라. 내가 너 살릴 것이다. 조금만 힘내거라. 울지 마십시오. 저 때문에 차려가라. 이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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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가라! 이수야! 야는 황제 폐하의 명을 받들라. 배우라니. 옷을 벗겨라. 이놈들 대체 뭐하는 짓이냐. 배우라니, 누가 감히 날 폐위시킨단 말이냐. 그만하지 못하겠느냐. 나와라 이놈들. 난 이 나라의 황혼이라. 이거 놓지 못하겠느냐. 나와라 말이다. 회의조서를 읽게. 숙부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주태를 보이지 말거라. 주태라니요? 숙부님께서 이깟 귀미녀나 못 당하십니까? 과연 후들은 품행이 불경하고 성정이 포악하여 내명부의 기강은 물론 황실의 품위를 떨어뜨렸다. 또한 용서치 못할 악행까지 저질렀으니 짐은 폐위를 명하노라. 바얀, 넌 벽촌으로 유배를 가게 될 것이다. 유배라니! 평생 집 밖으로 나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인과의 접촉도 불가하다. 또한 한 해에 지급되는 곡식이 한 섬을 넘지 않을 것이야. 날 굶어 죽일 심산이냐? 배우를 궁 밖으로 내치거라. 예. 놔라! 놔라! 놔라 이거! 놓지 못하겠느냐! 숙부님, 제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저 귀빈인을 죽여달란 말입니다! 숙부님! 할아버지! 놔라 이거! 연명수, 니놈이 감히 말을 죽이려 들다니. 장군, 그게 아니라. 당장 죽여 없애주마. 마! 마! 장군의 외조카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야? 다나실리 왕후께서 밖에서 주워온 아이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 참 마려옵니다. 알아보십시오. 마아가 가짜 황제란 게 사실이냐? 예, 전하. 곧 황궁 밖으로 쫓겨난다 하옵니다.
근데 연경엔 어인일로 다시 오셨사옵니까? 연비수가 죽었다. 당기세가 매박 수령의 비호를 받고 있다고 했느냐? 예, 전하. 매박 수령의 정체에 대해서는 알아보았느냐? 제가 알아봤사온데 그게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매박 수령이 계집이라고 하고 또 누구는 늙은이라고 하고 어떤 놈은 눈알이 파얼은 생목인이고 합니다. 도무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 건지. 그림자 무사다. 그림자 무사? 그거이 뭡니까? 진짜를 숨기기 위한 가짜 수령. 이제 때가 되었다. 천하가 곧 우리 손에 들어올 것이니 목숨을 아끼지 마라. 명을 받으려니라. 고려인삼을 다려왔습니다. 하루빨리 쾌차를 하셔야죠. 황실의 가장 큰 어른이 아니십니까? 마하가 가짜란 걸 언제부터 알았느냐? 소첩은 대우마마께 잘했다 칭찬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칭찬? 내 머리 꼭대기에서 날 갖고 놀았는데 칭찬이라? 혈통을 중시 여기는 대우마마가 아니십니까? 마마의 크나큰 실수를 제가 막았습니다. 뭐라? 내년이 감히? 내년이라니요. 곧 제 아들이 황태제가 됩니다. 자기 황제의 모후란 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격을 갖춰주시지요, 대우마마. 대우마마, 밖에 마가 와 있습니다. 오늘 황궁 밖을 나가는 날인데 마지막 하직 인사를... 필요 없으니 그냥 가라고 하게. 인사를 받지 않겠다 하시니 그냥 가거라. 하직 인사를 안 받겠다. 지금 떠나는 것이냐? 예, 아바마. 지금 막 폐하를 베려던 참입니다. 너의 잘못은 없느니라. 이 모든 게 다 내 탓이구나. 대우마마께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하다 말씀드려주십시오. 이제부터 마하, 넌 내가 책임지게 될 것이다. 행연이가 잘못되면 내가 그 문책을 받는다. 그러니 몸과 마음이 모두 강건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야. 왜 대답이 없느냐? 예, 마마. 자네를 살려준 연우는 마에 대한 충심이 있기 때문이네. 알고 있사옵니다. 마가 기력을 회복하면 고려를 데려가게.
도리어는 어인 일로? 내 눈에 거슬리니 아예 원하면 고려로 보내겠단 말이네. 예, 마마. 이 일까지만 하면 자넨 어디든 가도 좋아. 감사합니다, 마마. 고려의 지인들에게 일러 마아가 편히 살 수 있는 곳을 물색하라 이르세요. 알겠사옵니다. 마을을 기비께서 돌보신단 말이오. 황금 밖으로 나온 게 백 번 잘된 일이지. 기카모는 기비 마마께서 마아가 친자식이란 걸 안단 말입니까? 아닌가 보살피지. 전하께는 비밀로 해야 되네. 마아가 친자식이란 걸 아시는 날엔. 무슨 소리냐? 마아가 내 친자식이라니. 전하! 마아가 내 아들이라니. 헤자 마마 납시오! 니리, 니리 가까이 오너라. 이제부터 이 나라의 황위를 물려받을 황태자는 아요시리다라요. 대하, 황은이 망극하옵니다. 황은이 망극하옵니다, 대하. 전한 고려 출신이 소생의 태자라니요. 이 날에 망조가 들었습니다. 기비를 제거해야겠습니다. 그 대단한 연천 일가도 못 죽인 계집입니다. 사프르게 이를 벌렸다간 오히려 잡아먹히고 말지요. 걱정 마십시오. 기비의 목을 쳐낼 방도를 이미 생각해 두었습니다. 감축드리옵니다, 기비 마마. 감축드리옵니다, 귀비 마마. 고맙습니다. 헌데 나는 아직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이 황궁 안에 나와 태자의 목을 노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황제의 모의십니다. 감히 누가 귀비 마마의 권위에. 대승상과 황태우, 그들을 제거해야겠습니다. 대승상과 황태우를 이 사람이 없앨 것입니다.